안녕하세요. 닥터 이걸 ESTV의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저도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열심히 환자들을 보면서 거의 제 건강을 제일 챙길 기회를 못 얻어요. 근데 오늘은 2년 만에 하는 국가 검진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건강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려고 제가 직접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수검자, 환자 되는 입장에서 건강검진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40대가 훌쩍 넘었고 가장 기본적으로 성인병이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수치, 지방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피검사와 그리고 간초음파, 흔히 우리나라에서 호발하는 암들에 대해서 한번 검진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잘했어요. 오, 여기 작은 건가? 내가 살이 찐 건가? 작은 거 살이 찐 거 보이는데? 작은 거 너무 작아 보여? 이거 한번 입어보셨어요? 여기 거? 다시 나가서 살이 쪄서 옷을 다시 갈아입으러 가갑니다.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정상이야, 정상. 129에 80은 정상이야. 어제 물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90은 넘지 말아야 했는데. 체지방이 30은 넘지 말아야 하는데. 그만한다가. 그만한다가라고. 아, 그만한다가. 아, 좋아, 좋아. 체중 90이라도 체지방률이 29점이면 괜찮아. 남자 체중이 32만이면 재질은 아닌 거야. 재질은 아닌 거야. 숨 쉬세요. 나오실게요. 눈물이 많이 나가는 사람 거기 쪽에서 오는 것 같아. 이거는 네. 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여기 앉아 계시면 심장도 건강 어떠하실게요? 아니야. 진상태 좀 나오는 거. 아, 술 한잔이지. 오늘 줄 빼시고 편히 계세요. 스케줄 한번 가보세요. 할게 없어.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받으셔? 네. 때가 됐으니 해야죠. 아직 과학자 드신 아니면 네, 제일 부수 저도 이럴 땐 졸아야 돼. 아, 여기 대기할 때는 졸은 게 제일 부수. 있고요. 배쪽에 수술을 했습니다. 맞춰봤다? 네. 뭐 맞출 거예요? 뭐 맞추지? 나나. 건장이 정신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왔죠? 돌아왔죠.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예요? 뭐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예요? 잊을 수 있겠어? 좀 이렇게 어깨는 피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